요즘 KA보이스는 한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힘은 바로 투표에서 나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스 매거진이 오는 토요일 조기 투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KA보이스를 찾아갔습니다. 오는 3월 18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3명의 출마자들이 한인 표심을 얻기 위해 호소합니다. 쿡카운티 순회법원 12지구 판사직에 출사표를 던진 1.5세 한인 변호사 사무엘 베. 쿡카운티의 판사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일리노이 주에 한국 판사들 한 명도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여기 쿡카운티 저기 캐나다에서 나온 사람 생전 없어요. 한국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쿡카운티 저지 되려고 나왔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State of Illinois 처음 Korean American 판사 될 거예요. 주지사 후보를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댄 루더포드 후보의 러닝메이트를 맡은 스티브 김 변호사. KA Boys March 8 and 15, 3월 8일에서 15일 날 우리 진짜 Korean Community 진짜 나오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댄 루더포드 이 KA Boys 3월 8일 날 Glenview 했을 때도 2시에 갈 거예요. To show support. Not just for our team, but show support for KA Voice. 쿡카운티의 광역수도관리청장 선거에 나선 중국계 일본인 조시나 모리타 후보. It's important to have Asian American representation. I would be the first Asian American to be elected countywide. And I've worked with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for many years on a lot of different issues, from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to creating Asian American political districts. And help pass the first Asian American bill in the General Assembly, the Asian American Employment Plan. KA 보이스 회원과 후원 단체 한인 인사 등 100여 명이 자리한 선거 참여 결의 대회. 유권자 단체 KA 보이스는 출마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며 오는 8일과 15일에 함께 모여 조기 투표에 참여하자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입니다. 꼭 오셔 갖고 내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녹색당이든 투표를 꼭 혼자 말고 내가 두 명, 세 명만 오시면은 여기 오신 분이 몇 명이세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혼자 가지 말고 요새 기름값도 비싸니까 두세 명 같이 차 태워갖고 그날 점심 사주시고 좀 선거운동 해주시면은 아마 KA보이스가 다음 선거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정치인들이 줄지어서 올 거고. 정종화 회장은 뉴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목표 인원은 500명이라며 결집된 한인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00명, 글랜뷰에서 400명, 샴버그에서 100명 이상 아마 충분히 저희 그 동포사회의 힘으로 가능한 남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300명을 이루어 300명이 오셔서 투표하셨는데 점점 이렇게 높아가지는 남바가 그런 번호가 우리의 힘이고 또 정치인들이 봤을 때 그만큼 자기들이 우리 표심에 짓눌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침부터 쭉 줄 서 갖고 오셔야지 정치인들이 봤을 때 과연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바뀌었구나. 앞으로 코리안 아메리칸들한테 귀를 좀 더 기울여야겠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많이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스텝도 고용을 해갖고 좀 더 자기들이 좀 많은 그 발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겠다. 그런 마음을 좀 심어주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리타 수도관리청장 후보는 한인들의 사회 참여와 결집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Korean community always is the strongest. There's you guys are so organized. You have people from the business community, from non-profit, from churches, and it's really amazing to see this many Korean leaders come together behind the cause, whether you're a Democrat, whether you're a Republican, to come out and tell Korean Americans to vote because it matters. 한편 미주 한인 최초로 부주지사 자리에 도전하는 스티브 김 씨는 최근 루더포드 후보가 연루된 성추행 고소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우리 지금 캠페인에서 조금 임팩트 됐는데 사실은 이거가 진짜 이상한 거 보면요. 어떻게 우리 루더포드 장관님이 32년 정치했는데요. From state rep, state senator, state treasurer 32년에서 한 번도 이상한 말도 없고 allegation 없고 lawsuit 없고 한 번도 없는데 한 달 전에
우리가 폴링에서 1승했을 때 한 달 전에 이런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팩트 없고 에비던스도 없고 뒤에 위트니스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한 말 하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조금 냄새가 안 좋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쿡카운티 선거국은 카드와 종이 투표 용지를 이용한 두 가지 투표 방법을 시연하며 유권자들이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을 습득한 김한덕 씨. 여러 번 선거를 해봤는데도 자꾸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예비선거일은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조기 투표는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유권자 등록은 이미 마감됐지만 쿡카운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당일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Registration is over. We do have now which we call a grace period, meaning that they have to vote and they have to register at the same time. So that's in a few places of the Cook County. If they go to Cook County website, they should be able to find that. KA Voice는 오는 토요일 글랜뷰 시청에서 열리는 조기 투표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주일 후 샴보그 도서관에서 같은 방식의 선거 참여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뉴스 매거진은 KA 보이스의 손식 수석 부회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한인 조기 투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2012년 전 정말 굉장히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보다 큰 LA, 뉴욕 그런 데서도 감히 이거는 시도해보지 못한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서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자랑스러웠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 저희는 이제 그걸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민자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방 하원 의원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단적인 예로 제가 그때 조기투표 날 이후에 큰 행사에서 연방 하원 의원 몇 명과 딕 더빈 의원과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조기 투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젠 시카우스 의원이 딱 자기가 나도 거기에 갔었고 내 눈으로 그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감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저희가 의원들과의 모임을 거의 매달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시카고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 멤버가 연방 하원과 그리고 주 하원들을 직접 그렇게 많은 미팅을 가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13년이 가장 많았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종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일렌 네클리츠 의원이 와서 봤고 우리들이 여기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첫 발을 아주 잘 내딛은 것이고 이런 관계들과 의원들과의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갖고 나가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하는가 그러면서 과연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너럴한 이슈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딱 만들어서 찾아가서 이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요구하고 반드시 달성시키는 것. 그런 토대를 2012년에 만들었고 올해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한 단계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 한인분들이 일리노이 한인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큰 역사를 만드는 그런 참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조기투표 날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